아, 정말 안 뽑으려고 했는데, 스파클 지금 픽업하고 있잖아요. 아케론을 위해서 좀 존버를 하려고 했는데, 확천 상태입니다. 확천 상태라서, 빨리 뜨면 또 빨리 뜰 수도 있는데, 스파클 도저히 안 뽑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, 일단 뽑아보겠습니다. 지금 성옥은 8200개, 그리고 오래된 꿈은 16000개가 있는데, 아, 제발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네. 그냥 명함만 가져가도록 할게요. 기변차. 아, 한 떴고. 하나는 좋아. 20. 제발. 아, 이거 빨리 떠야 되는데. 정작 나쁘지 않아. 30. 아, 이거 안 뜨면 안 돼. 뭐 광추는 좋네요. 제발 떠줘야 되는데 이거. 40. 아, 확천이면 뭐하냐. 빨리 안 뜬다. 50. 50에도 안 떴어. 아이고, 들어간 것 자체가 손해가 됐는데. 꿈 사용하네요, 이제. 60. 와, 이거 천장이다, 천장. 70. 와, 80. 80에 천장 쳤네. 그래, 스파클 좋으니까. 아, 스파클 뽑았습니다. 이거, 아케론 위해서 존버를 했어야 됐구나. 그래도, 스파클 두 개, 가능하냐? 바로 스파클, 일단 뽑았어요. 뽑았다. 스파클 뽑았고, 5성 한 개만 떴겠지? 4성 한 개만. 4성 한 개만 떠. 아, 3포? 3포 필요 없는데. 아, 5성 두 개를 줄 리가 없지. 와, 이거, 내가 보기엔 이거 트럭 질러야겠는데? 이거 아케론 뽑으려면 명함만 가져가야 되나? 그냥 아케론은 어지럽네. 스파클 일단 뽑았습니다. 화합은 가져가는 게 맞지. 아, 이거를 괜히 뽑은 거 싶기도 하고. 결과를 봅시다. 일단 가지고 있던 하나는 하나, 둘, 셋, 5돌까지네. 아, 아쉽다. 이거 6돌하면 좋았을 텐데. 어두운 꿈속에서 일단 하나 별빛이 잘 비쳤어요. 5돌까지. 어두운 꿈속에서 별빛이 잘 6돌 효과가 비쳤어요. 피, 아, 피증 10% 중요한데 아깝네. 성작은 4돌까지네요. 인생은 매 순간 해를 내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얘도 짜릿하죠. 풀돌 아니면 키우기 좀 애매하다던데. 그래도 더 들어가는 건좀 힘들기 때문에. 누군가의 과거는 항상 흥미롭지. 안 그래? 나 스파클 뽑았네. 아, 스파클 키워주도록 하고. 아이고, 뭐 일단은 스파클 뽑기 천장 쳤습니다. 뭔가 천장 칠것 같더라. 다음에 아케론 뽑을 때좀잘 뽑길 기대해 보죠.